그래, 잡을 수 있을 거야. 곰이 무서워. 아까 쟤 놀래가지고. 근데 그 작은 곰이는 괜찮아. 언니, 너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은서야, 무서운데 오랜만에 안기니까 좋네. 되게 무겁지? 엄청 무거워졌다. 키가 커가지고. 아이고, 할머니 맨날 안 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너네 너무 귀여워. 언니 지금 땀까지 흘리면서 자. 땀 나고 있어? 자, 아직도 무서워? 절대 안 내리면 곰 있을까봐. 아이고, 너무. 언제야, 이제 언니 힘드니까. 야, 오빠가 안아줄까? 오빠가 안아줄까 이번에? 뭐야? 거미가 없어졌지 이제.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은 칼빔면이랑 구운 치즈랑, 얘네는 뭐지? 요거 비비고 주먹밥이거든요. 일단 제가 맛을 볼게요. 요 칼빔면 이거 약간 맵긴 별로 안 맵고 김치 베이스 좋아하시는 분들 딱 좋아할 맛이거든요. 새콤달콤하고. 저는 열무김치 먹으려고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왔거든요. 누룽지처럼 바삭하고 안은 촉촉한 밥이고 그 안에 불고기 들어있어요. 이거 요런 봉지가 5개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게 한 개가 1인분 들어가긴 너무 적은 것 같고 괜찮은데? 오케이, 올려 먹으면 되게 맛있겠죠? 애들 있는 집에 이거 놔두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이게 사실 저는 사놓고 은서랑 최근이가 먼저 먹었었거든요? 근데 맛있다고 너무 좋아하길래 이거 맛있는 거 알죠, 여러분? 아무 치즈나 다 상관없는데 저는 오늘은 또 영준목장 거 샀고, 평상시에는 임실 거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워가지고 연유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매운맛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새콤달콤하면서 김치 들어간 양념 좋아하는 사람들 드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또 사 먹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저희 남동생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남동생이 먼저 얘기해줘가지고 알았어요. 너무 맛있게 잘 돼가지고. 겉이 누룽지처럼 좀 바삭하거든요? 그래서 컵라면에다가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먹고 나서 또 살지 말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막 제김치 이것보다 비상용으로 놔두면 좋은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도 막 괜찮다. 프라이팬 위에서 구워가면서 먹어야 맛있는데 얼른 먹고 디저트도 조금 먹을 거라서 마음이 약간 급하거든요, 여러분. 디저트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여러분, 디저트 가지고 왔고요. 얘는 풀무원 단팥씨앗 호떡만두. 제가 그 좋아하는 모짜렐라 호떡만두 있죠? 거기 시리즈인데 이거는 지금 제가 기름에 튀기면 사실 맛있겠지만 그냥 에어프라이어에 돌렸거든요. 요 마담 로이 크림치즈랑 같이 먹을게요. 아, 저는 왜 이거를 그 흑설탕, 아, 단팥 저는 그 꿀 나오는 그거로 생각하고 이거 제가 좋아하는 팥인데요, 여러분. 단팥죽. 아, 기름에 튀겼으면 진짜 맛있었겠네요, 여러분. 빵피가 다소 아쉬운데, 아, 기름에 튀겨올까요, 여러분? 뭐야, 이거 이런 팥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좋아할 맛이네. 이런 식으로 저 대신 기름에 튀겨서 리뷰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기름에 튀겨왔는데 너무 뜨거울 테니까 얘네는 마가렛 에어프라이어 180에 4분 돌려왔고요. 얘도 맛있는데 이게 쿠키가 엄청 맛있어지는데요, 여러분? 오랜만에 마가렛 먹으니까 되게 맛있는데 이게 에어프라이어 돌려먹는 게 진짜 훨씬 맛있어요. 그 겉에가 되게 맛있어지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맛있네. 얘는 초코맘이거든요, 여러분? 얘는 심지어 쫀득. 마가렛트도 무조건 에어프라이어 돌려 먹어야 되네요, 여러분. 안에가 쫀득해져요, 여러분. 신기하네. 그냥 먹어도 맛있으니까 일단은 마가렛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어프라이어 꼭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이번엔 기름에 튀긴 거를 이렇게 크림치즈 올려서 신나는 거 보이죠, 여러분? 이게 팥이 되게 특이해요, 여러분. 기름에 튀겨야 되나? 아까 먹다 남은 연유인데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먹을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기름에 튀기다 보니까 훨씬 쫀득해졌다고 해야 되나? 얘는 취향 호불호가 분명히 있을 아이거든요, 여러분. 얘는 인터넷으로 구입한 헬레마 크런치 땅콩 쿠키. 쿠키. 얘는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요즘 플레인 요거트. 제가 그때 리틀리케 먹어본 이후로 요즘에 좀 약간 요거트에 눈을 떴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거 DM에 누나 진짜 맛있는 요거트가 있어요 하고 누가 써놨길래. 아 이건데 요거트는 먹방할 때 입이 좀... 얘는 이렇게 생긴 쿠키가 들어있는데 그 땅콩 그레라는 쿠키 알아요? 땅콩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사서 드셔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먹어도 되고 아이스크림 같은 거 올려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우유랑도 잘 어울려요. 요거트도 솔직히 약간 크림치즈처럼 되게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이거 궁금해서 생긴 거 진짜 조그만한 키세스 모양? 그 여러분 코코볼인가? 그냥 그 초코볼 그 맛인데? 아무튼 여러분 안녕.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은 맘스터치의 간장 마늘 치킨, 알룰로스, 프라이드, 치즈볼, 화이트 갈릭 버거예요. 제가 먹을 만큼만 덜어왔고요. 한 마리 반 시켰는데 일단 먹어볼게요. 먼저 치킨부터. 이번에 이거 신메뉴인가 봐요. 댓글에 맛있다고 많이 써져 있길래 간장하고 마늘치킨 맛있는 부분을 섞어놨어요, 여러분. 맛있어요. 그 뭐지? 약간 좀 강정처럼 바삭하거든요, 겉에 튀김옷이. 그래서 달달한 간장 닭강정 그런 느낌에 알싸한 마늘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올려져 있어요, 마늘 후레이크. 맛있는가? 너무 맛있다, 이건. 튀김옷이 완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맛있네요, 여러분. 대박인데? 치즈볼. 뭐야? 이게 겉에 튀김옷은 BHC랑 완전 비슷한데 안에가 크림치즈인데요, 여러분? 아 이번 신메뉴도 진짜 괜찮다. 아니 나 나온 지 좀 됐나? 아무튼 겉에 빵피가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얘는 알룰로스.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 먹던 전형적인 양념치킨 맛인데 근데 거기서 약간 단맛이 좀 줄어들어서 처갓집하고 비슷한데 단맛이 살짝 적은. 되게 맛있어요. 맘스터치가 잘 튀겨요, 진짜. 되게 잘 튀기는 것 같아. 이따가 후라이드 사운드 장난 아닐걸요, 여러분. 서슴없이 바로 후라이드 들어갑니다. 하나. 뽁뽁살이네. 아, 원래는 진짜 바삭함의 끝판왕인데 다리를 바로 먹어볼게요. 나 근데 오늘 진짜 엄청나게 진짜 미친듯이 정말 어떻게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치킨이 엄청 땡겼거든요. 간장 마늘치킨 진짜 맛있는데요? 진짜 바삭바삭하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어디서 봤는데 원래 보통 맘스터치 하면은 햄버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치킨 브랜드 순위에 거의 탑이 있던데? 그 정도로 많이 맛있으니까. 이거는? 화이트 갈릭 버거. 쌀버거가 제일 맛있긴 한데 그래도 화이트 갈릭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이거 되게 나온 지 오래됐을걸요? 여러분, 저 이거 햄버거 먹기 편하게 잘랐거든요? 이렇게 먹으려고. 쌀버거랑 맛이 비슷한데 햄 들어가 있고 뻑뻑살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이게 딱 치파오 싱글이거든요, 여러분. 요래가지고 4,000원인가? 치파오는 뼈 말고 이렇게 순살을 먹는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냥 한번 시켜봤어요. 그냥 맛있는 양념 닭강정인데 약간 깐풍기를 섞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 아, 그래도 오늘은 진짜 이게 진짜 대박이다.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 달달한 치킨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너무 맛있네요. 제 취향은 그냥 이거 자주 시켜 먹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겉에 이거 프레이크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 타이머를 진짜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많이 쓰거든요, 전 타이머를. TMI.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한치 오차도 없이 공평하게 주어진 건 딱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거를 막 악착같이 아둥바둥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되게 효율적으로 쓰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보면 한 번씩 아, 머리에 있는 스위치를 꺼버리고 싶다, 진짜 푹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컴퓨터 보면은 처음에 막 샀을 때는 진짜 이런 신세계가 없다 싶을 정도로 엄청 잘 돌아가는데 이거저거 다 깔고 뭐 악성 코드 깔리고 이것저것 막 설치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엄청 버벅대잖아요. 저는 인간의 뇌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항상 배구로 모든 에너지나 뇌 상태가 채워져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쓰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이 생각 저 생각도 안 들고 머리도 아프고 피곤하고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타이머를 새벽하고 오전 시간에 무조건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거를 오전 중에 다 해요. 뭔가 하다가 잠깐 카톡 보고 중간에 인스타 보고 중간에 유튜브 보고 이렇게 자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책에서 봤는데 1분만 하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1분이 20분이 늦춰지고 1시간이 늦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로 기어 변속하듯이 뇌가 바로바로 턴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늘 지키는 철칙이 타이머를 55분을 해놓잖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봐요. 핸드폰 절대 안 보고 인터넷 서핑 안 하고 그냥 그 시간에는 그 일만 딱 해요. 진짜 이게 엄청 큰 차이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갑자기 일의 능률도 많이 오르고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맛있다. 여러분, 제가 말없이 계속 먹기만 하면서 와, 요거를 한 10배속으로 돌리면 몇 분 나올까? 요즘 맨날 편집하면서 그 너무 길어지는 것도 좀 싫고 또 저는 제가 봐도 재밌어야지 보는 사람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많이 보거든요, 편집할 때. 더 이상 제 영상을 다시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편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재미를 장식하려고 남겨뒀어요. 아무튼 여러분 안녕. 내일은 맛있는 디저트 가지고 올게요. 봐봐요, 여러분. 맛있을 것 같죠, 완전. 손 너무 더럽나? 여러분, 오늘은 디저트 먹을 거고요. 먼저 얘는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오뗄두스 마카롱 5종, 다쿠아즈 3종인데 지금 마카롱을 제가 2세트 주문했다가 하나는 제가 깨졌길래 먹어가지고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요. 뭐 딱 한 입에 쏙쏙 들어갈 만한 사이즈? 쫀득쫀득하고 얘는 프랄린인가 보다. 마카롱은 언제 먹어도 맛있네요. 얘는 피스타치오 같고 푸른가루는 좀 싫고 달달하면서 쫀득한데 가볍게 먹을 만한 마카롱 찾는 그런 분들 괜찮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달달한데 기분 좋고 맛있게 달달한 편? 얘네는 초코. 아 근데 초코는 쫀득한 꾸꾸가 아닌 것 같아요. 아 뭐야? 초코는 안 달아. 근데 필링이 되게 맛있는 초코 필링이라서. 얘네는 레몬. 상큼하네. 뚱카랑하고는 좀 다른데 그 한 번쯤은 사 먹어볼 만해요, 여러분. 마지막 로즈베리. 다쿠아즈 먹어볼게요. 얘는 믹스베리. 뭐 괜찮은데 포근포근하고 그 붓새 같은 그 빵에다가 요 집은 약간 디저트를 좀 잘 만드는 전문점 그런 데인가? 아무튼 마켓컬리에서도 마카롱이나 다쿠아즈 같은 거 리뷰해달라고 요청이 많길래. 얘는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가 안에 있네. 맛있네요. 헤이즐넛 프랄린에 우유에 다쿠아즈도 맛이 괜찮네요. 가격이 12,500원. 요번에 먹을 요 아이들은 아이디어스에서 주문한 맑음때때로비 쿠키들이에요. 이거 머시멜로 쿠키인데 일단 요 황치즈부터 그동안 먹던 쿠키랑은 식감이 완전 다른데? 뭐라고 해야 되지? 맛있어요. 일단 맛있고 단짠 체다치즈 맛. 얘는 녹차. 굉장히 특이한데? 녹차 맛도 진하고 그 꾸덕꾸덕한 그 식감이 어떤 꾸덕꾸덕함이냐면 도너츠나 쿠키 같은 거 믹스 같은 거 막 뭉쳐놨을 때 그런 꾸덕함이거든요. 어쨌든 맛있어요. 얘는 초코. 되게 특이한데 그리고 생각보다 진짜 많이 안 달고 얘는 흑임자. 저는 일단 맛있긴 한데 또 사 먹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맛있어요. 한 번 정도. 황치즈? 맛들이 확실하네. 먹을 때 딱 이름에 써져 있는 맛이 그대로 확 나요. 많이 안 달고. 얘는 인절미. 미숫가루 맛이 나는데? 메론. 얘 메로나 맛이네요. 나 진짜 쿠키도 먹는 느낌인데 너무 순삭이거든요 지금. 초코 바나나. 얘는 바나나 우유 맛이에요. 얘는 자몽 오렌지. 카라멜 있죠? 이런 맛, 그 상큼한 맛 나는 마이쮸 같이 막 이런. 이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거 3가지 뽑아보라고 하면 황치즈랑 메론 그리고 초코? 제가 항상 보면 황치즈 맛은 늘 여러 개 사거든요? 얘네는 편의점 빵인데 저는 인터넷으로 구입했거든요. 잘 익은 옥수수 이야기 허쉬 초코롤. 일단 이거 옥수수 뭐야 되게 맨들맨들 탱글탱글 하거든요 여러분. 식감이 너무 특이한데? 그 찜케이크인데 술빵 같이 그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촉촉하고 굉장히 특이한 식감이네. 오늘 뭐 식감들이 다 설명하기가 힘드네. 그 삼삼하게 옥수수 향 나면서 술빵 찜케이크 맛있는 것도 아닌데 맛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딘지 모르게 매력이.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잘 모르는데 나중에 한 번씩 생각날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여러분. 얘는 호불호 갈릴 것 같고 잘 알아보고. 허쉬 초코롤은 이렇게 생겼고요. 크림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 어? 뭐야? 초콜릿이 안에 이렇게...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봐. 이게 되게 맛없는 건 아닌데 그 허쉬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크잖아요. 그 크림이 살짝 적은 듯한? 모르겠다. 이렇게 살짝 담가서. 담가 먹을 빵도 아니고 안에 이게 그 초코심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차갑게 먹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허쉬를 지금 냉동실에 넣어놓고 왔거든요. 이렇게 얘를 넣어서 저 진짜 같이 먹으니까 맛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휘핑크림까지는 안 꺼내려고 그랬는데 이거 왔어요. 어차피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하니까 저는 이제 이거 먹고 친정 가볼게요. 어머. 이렇게 맛있네. 엄청 휘핑 올려 먹으니까 맛있네. 나는 악당이다. 미니가 어렵게 누워있던데? 미니 내 전쟁이라서 나랑 찍거든나봐. 미니 언니랑 찍을까? 내 그렇게 안 떨어지는 거야. 떨어들어. 아니 이건 이렇게 국물을 막 끓이는 끓이나? 끓여가면 먹는 건가? 고기는 되게 맛있어 보이긴 한데. 맛있구만. 엄마 김치 진짜 맛있다. 맛있냐? 이 앞에 맛있게 담아줬지? 그 조금 더 익어봐라. 아 진짜 맛있는데 김치? 제일 맛있는데 오늘 먹은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익으면 완전 맛있겠지? 여러분 진짜 저희 엄마가 물김치는 전국에서 제일 잘 만드는 두 번째 정도? 엄마가 쓰러져 배가 고파서. 어? 싫다니 싫어. 내가 아는 거에도 싫어. 어? 지금 구할 거야? 김치 먹어. 뭐? 응. 먹었어. 응. 잠이 오지 진짜. 잠이야 저기 잠이야. 이거 뭐야 엄마? 응? 이거 뭐야? 빵이야. 먹어볼래? 응. 방금 내가 한 거 보고 따라하네. 하잖아 뭐. 응? 와 여러분 여기 진짜 재료가 완전 제대로예요. 맛만 좋다면 진짜 완벽한 곳일 것 같은데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와 완전 역대급인데? 헉, 뭐야? 분모자가 분모자가 왜 이렇게 꺼져버렸지? 대박.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은 인스타 검색해서 주문한 라라관의 마라탕이랑 얘는 피코크 꿔바로우 이거는 이마트에서 주문했고요. 요거는 라라관의 에그타르트도 있길래 같이 주문했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지금 막 빨리 먹어야 되겠다. 맛있는데? 마라탕 좀 제대로 하는 그런 느낌이죠. 여기는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먹어봤던 마라탕 중에 거의 탑급? 진짜 여러분? 아 그리고 제가 분모자 당면이 혀가 얼얼해 지금. 진짜 마라탕 같아요 여러분. 얼얼 요거 처음 해보는 거라 물에다가 불렸더니 이상하게 혀가 얼얼해요 여러분. 여기는 나 좀 마라 고수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주문해서 드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진짜 그냥 난 마라에 완전 중독됐어 하는 사람. 아 그리고 이렇게 마늘하고 참기름이 이렇게 같이 들어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양고기를 이렇게 찍어 먹는 건가 봐요. 아마 제가 마라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먹었으면 되게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이 얼얼함과 뭐든지 모르게 새콤한 요 맛과 이렇게 에어프라이어로 돌릴 수 있는 꿔바로우 나왔길래 같이 나쁘지 않은데 여기는 에어프라이어 제가 조금 더 돌렸으면 좋았을 것 같다. 한 가지 그게 소스가 너무 새콤하네요. 이건 제가 한 봉지 더 샀거든요. 다음에 조금 더 돌려가지고 소스 안 뿌리고 먹어볼게요. 이번에는 에그타르트 이거 포르투갈식. 아 진짜 맛있다. 에그타르트를 요것만 시켜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난 마라탕하고 거리가 멀어 하시는 분들은 적당하게 달달하고 기름지면서 오늘 제가 꿔바로우만 제대로 잘했어도 완전 퍼펙트 했을 텐데. 와 아, 먹다가 중간에 말하려다가 살해드릴 뻔했어. 와, 이거 목에 걸리면 난리 나는 거 알죠, 여러분? 작년에 처음 마라를 알게 되고 마라가 좀 좋아질 것 같은데요 했는데 이제 저는 오늘로써 마라 좀 고수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맛있다, 이거. 보면 이렇게 양고기도 되게 두툼하게 들어있고. 분모자는 그냥 안 불리고 바로 넣는 거예요. 저 아까 옥수수면 그거 불릴 때 얘도 같이 해놔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렸어. 입안에서 탱글탱글 노는 그 느낌이 좀 없어졌어요, 분모자가. 안에 그 얇은 당면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깡구멍이 다 열렸거든요, 여러분. 얘는 굳이 청양고추 마요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바삭함을 살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항상 림프 마사지 맨날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10분씩 꼭 하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림프 마사지 꼭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거고, 두 번째는 굉장히 순환을 잘 시켜주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네 군데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위에 부분이라도 꼭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몸에 순환이 잘 안 되면 거기에 지방들이 많이 쌓이고 계속해서 노폐물이 쌓이거든요. 저는 한 근 1년 반 동안 약 10kg 정도가 쪘단 말이에요. 꾸준히 계속 야금야금. 그래서 여기저기 군살이 붙은 거는 저 스스로도 잘 알잖아요. 아우 더워라. 여기 팔뚝 라인은 최근래 들어서 제가 림프 마사지를 엄청 열심히 시작한 이후 되게 좋아졌어요. 저 산 증인이에요, 여러분. 팔뚝 라인이랑 이쪽 요런 데가 굉장히 정리된 느낌? 그래서 요즘에는 무릎 뒤랑 Y존도 한 5분이라도 같이 해주려고 무던하게 애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시라고. 여러분, 저 지금 이거 원래는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야 되는데 전자레인지에 2분 돌렸거든요. 이거 국물에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고민했어요, 살짝. 고기 이거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제가 이렇게 마라를 좋아하게 될 줄이야. 마라가 뭔지도 몰랐는데, 아주 맵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 좀 조금 더 식혀서 먹을게요. 죽을 뻔했어요. 마라콩푸인가 뭐 있죠? 마라탕 만들어 먹으러 가는 그 식당 있잖아요. 거기서 봤던 부재료들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요 집은 100% 재구매 각이네요, 여러분. 전자레인지 돌려도 겉이 그 누룽지처럼 그래요. 아, 그 피코크 샌드위치 비스킷 그거 제가 너무 막 구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DM이 진짜 많이 와요, 여러분. 언니 때문에 많이 사놨는데 이거 언니한테 보내주고 싶어요 하고. 아, 근데 그거를 받기도 뭐하고 먹고는 싶고 물물교환 했어요, 한 건은. 제가 케이크 보내주고 그분은 초콜릿 비스킷 샌드위치 보내주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요걸로 마무리할게요. 맛있어. 말아 먹고 나면 끝에 얼얼하고 막 어딘지 모르게 쉬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근데 요게 딱 잡아주니까 오늘의 마무리가 굉장히 좋다. 내일은 입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촉 오잖아요. 내일 진짜 맛있는 디저트 많이 가지고 올게요. 그냥 해라. 응.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은 아이디어스에서 주문한 나니스 쇼콜라의 보름달 꾸덕 브라우니 맛별로 6가지 주문했고요. 먹기 전에 먼저 이거 달고나 우유. 달고나 맛보다 그냥 카라멜 시럽 타놓은 우유? 먼저 아, 저희 집도 위에 난리 났네요. 지금 윗집도 윗집에서 나는 소리예요, 여러분. 몇 시간째 나고 있는. 얘는 클래식 다크. 냉동실에서 꺼낸 지 한 5분 정도? 맛이 쌉싸름. 솔직히 그 뚜레쥬를 그 예전에 리뉴얼 되기 전에 그때 그 쫀득한 식감을 따라올 순 없는데 초코가 쌉싸름하면서 달기만 한 게 아니라 맛있는 초코예요. 괜찮네요. 아, 이건 브라우니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쯤 사 먹어볼 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얘는 크럼블이고요. 기분 좋은 출발. 어느 정도 해동을 하고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쿠키 맛 나는 소보루 크럼블이 위에 있어서 얘도 맛있어요. 휘핑이나 아이스크림하고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일단 기본으로 먹어볼게요. 진짜 꾸덕꾸덕해요. 아, 우유 들어가니까 진짜 맛있다. 얘는 프레즐. 기본 브라우니 위에 프레즐 올라간 건데? 저건 6가지 다 먹어보고 어떤 맛을 주문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아, 그러면 뭐야? 오레오 얘는 위에 오레오 올라간 거고 로투스 얘는 위에 로투스 올라간 거고 맛이 비슷할 것 같은데 얘는 좀 달 것 같고 휘핑크림 가지고 올게요. 잘 어울려. 그러면 원래 얘를 제일 마지막에 먹으려고 그랬는데 크림치즈. 치즈케이크 케이크인데요, 여러분? 그거랑 맛 비슷해. 뚜레쥬르의 치즈 브라운이랑. 얘가 진짜 좋은 게 진짜 많이 안 달아요. 많이 안 달는데 초콜릿 들어간 디저트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 얘는 오투스인데 중간에 오투스가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은 맛이 아니었네. 일단 오레오. 얘도 중간에 오레오 들어있어요. 이제는 순위를 매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쌉싸름한 맛이 났던 클래식 다크랑 로투스 맛있었고, 그다음에 치즈케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림치즈, 크럼블도 좀 괜찮고, 프레즐하고 오레오는 큰 메리트가 없어요. 아니야, 근데 오레오 같은 경우는 또 오레오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프레즐이 제일 그냥 이번에 먹을 아이는 스콘이에요, 여러분. 또 사먹을 것 같진 않네요. 얘네는 가온 베이커리의 쿠키랑 스콘인데, 그 제가 꿀무스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오랜만에 꿀무스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주문하러 들어갔더니 신제품 있길래, 얘는 통밀 모카 스콘, 로다스랑 샹달프 무화과 잼 이렇게 발라서 겉에 너무 맛있다. 여러분, 이거 겉에 그 모카빵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초코칩이에요. 저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그래서 더 겉에가 맛있어진 것 같아. 통밀 이런 거 말고 그냥 되게 맛있는 모카스콘 먹는 느낌이에요. 아, 모카빵 먹고 싶다. 아, 그래도 역시 스콘에는 클로티드랑 무화과잼. 얘는 당근. 여러분, 진짜 맛있어 보이죠? 전 사실 클로티드랑 무화과잼을 먹고 싶었어요. 당근 케이크 맛이 난다.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이렇게. 견과류듯이 피고, 이건 약간 견과류 막 고소한 맛, 그 당근 케이크, 빵 시트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되게 좋아할 맛이에요. 진짜 행복 멀리 없네요, 여러분. 얘는 흑임자 찰떡. 와, 진짜 고소해요, 여러분. 겉에 되게 촉촉하면서 부드럽고 바삭한 흑임자 쿠키가 겉에 있고, 가운데 찰떡인데, 아, 제가 오늘 에어프라이어 돌리기 진짜 잘했네요. 얘는 쿠키가 좀 부드러운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 단단한 스타일이 아니라. 얘는 쑥텔라. 이거 뭐지? 스텔라랑 심지어는 한미 입맛들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얘는 밑 가운데 이거 입안에 막 들러붙어서 이거 봐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요거 페레르 로쉐 같이 막 그런 초콜릿이에요 여러분. 쏘하고 초코가 둥근하게 잘 어울리면서 요번에는 리뷰할 게 두 가지 있어서 얘는 밀카 초코무고 얘는 캐드베리 크런치예요. 요렇게 소 모양으로 된 과자에 뒤에 이렇게 또 초콜릿이 녹고 있어 제 손 때문에. 뒤에 이렇게 초콜릿 돼 있는데 여러분 이거 맛있어요. 과자 자체도 맛있고 비스킷 자체도 되게 맛있는 달달하면서 맛있는 우유맛 나는 그런 비스킷이고 밑에 얇게 발린 초콜릿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초콜릿 마시는 비스킷 이런 것보다 그냥 과자 자체가 맛있어요. 한 상자 뜯으면 다 먹을 수밖에 없는 초콜릿이 진짜 조금 묻어있어가지고 실망했었거든요? 얘는 이렇게 생긴 아이가 12개 들어있었거든요? 이렇게 되게 길다란 초코바 자유시간 2개 정도? 진짜 달고나가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호불호가 되게 갈릴 것 같은데 겉에 얇은 초콜릿이 달고나를 감싸고 있어요 여러분. 매니아가 있거나 달아 이러면서 싫어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여러분 지금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했더니 진짜 달고나가 이렇게 녹았거든요 여러분. 우유가 엄청 달아지거나 이러진 않네. 근데 이거 뭐야 진짜. 돌아서면 생각날 것 같긴 한데 과하네요 얘는 좀. 아무튼 여러분 다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우리 다음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전 이제 오늘 식사 끝이에요. 안녕.